리오픈이 열리는 곳은 이 바닷가 옆에 있고 그 링크스 코스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그 플랫하고 아주 빠른 그런 페어웨이와 딱딱한 그린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샷 요령하고 그다음에 또 빠른 그린에서 퍼팅하는 요령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낮게 치는 샷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선수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손목의 로테이션, 릴리즈를 거의 하지 않고 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볼을 탄도를 낮게 유지하고 강하게 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스윙을 보면 피니쉬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평소보다 더 크게 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은 좀 스윙을 하다만 듯한 느낌의 이런 스윙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드라이버 샷, 우드 샷, 또뭐 아이언 샷, 또는 웨지 샷까지 또 때로는 낮게 치는 샷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디오픈도 또 재밌게 보실 수 있고 프로들이 또볼 탄도를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는 레슨이 될 겁니다. 네. 이 볼을 그칠때 아까 그 배우리 프로가 얘기했을 때 펀치샷처럼 볼을 오른쪽에다 살짝 두고 스윙을 크게 하지 않고 스윙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컨트롤도 용이하고 바람을 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펀치샷이라고 볼수 있고 웬만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강한 바람을 이겨내려고 하면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일반 골퍼들 같은 경우에 스윙을 해서 치고 났을 때 이렇게 릴리즈를 이렇게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져주고 풀어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앞바람이 봤을 때 처음에 출발은 낮게 가지만 중요한 곳에서 볼이 확 뜨면서 볼이 점점 나한테 날아오네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이 초반에는 낮게 가지만 끝까지 낮게 갈수 있는 그러한 샷을 좀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스팅어 샷 또는 쉽게 말해서 어떤 녹다운 샷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윙을 하게 되다 보면 선수들이 평소보다 더 왼손을 길게 끌고 갈수 있는 느낌인데 사실 일반 골퍼들이 이런 샷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상도 많이 올 수가 있지만 디오픈을 보실 때는 이러한 샷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평소보다는요 우리가 셋업을 쓸때볼 포지션을 반 개나 한 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거의 오른발 쪽에 놓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볼 포지션을 이렇게 옮겼을 때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거의 오른발 쪽에다 놓고 샤프트를 약간 왼쪽으로 기울은 듯한 느낌에서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그립을 잡아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볼 탄도를 굉장히 낮게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추가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볼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체중을 더 왼발 쪽에 놓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샷을 할 때는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 치면서 왼발에 들어오지만 볼 탄도를 굉장히 낮게 치는 이러한 녹다운 샷을 치기 위해서는요, 볼을 놓은 상태에서 왼발에 체중을 계속 놓습니다.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도 체중을 왼쪽에 놔요. 약간 이렇게 체중이 왼발에 많이 실려 있는 상태로 백스윙이 되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왼쪽에 놓은 상태로 샷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임팩트를 하고 나서 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계속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스윙을 할때 이렇게 클럽을 던져주거나 놔주는 느낌이 아니라 클럽을 놓고 몸통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간다라는 느낌인데 실제로 이쪽 왼쪽의 엘보에도 많이 데미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볼을 오른쪽, 평소보다 더 체중을 왼쪽, 여기서 맞고 나서도 계속 왼손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배우리 프로도 굉장히 그 낮게 무릎 샷이라고 그랬는데 스윙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낮게 날아가는 저런 탑핑을 쳤을 때와 비슷하게 정도로 그거보다 더 낮게 날아갑니다. 이그 디오픈을 보게 되면요 페어웨이가 굉장히 딱딱해서요 심지어는 선수들이 쳤을 때 100m가 굴러갈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높은 탄도로 공략을 하게 되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쳤을 때이 비거리가 많이 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티샷을 할 때도 이런 샷을 많이 치는데 왼발에 놓고 볼을 오른쪽, 체중을 왼쪽, 왼쪽에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왼손등을
더 강하게 눌러가면서 아주 낮게 클럽 페이스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왼쪽에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샷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실제로 우리가 쳤을 때보다 약간은 또 오른쪽으로 출발하는 느낌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선수들은 일부러 왼쪽으로 아까 샷을 할때 왼쪽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볼 탄도를 낮게 가고 아예 바람을 위에서 부는 바람을 또 선수들이 이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합니다. 근데 이 연습을 펀치샷과 같이 두 가지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은데 펀치샷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 굉장히 편하게 많이 치셔도 돼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공을 눌러서 낮게 치는 샷을 하실 때는요, 연습을 하루에 한 10개 정도? 그 이상 많이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왼쪽 팔에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선수들은 평소에 이제 골프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렇게 낮게 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지만, 일반 골퍼들이 이 샷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몸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계시고, 또 방송을 보시면서, 이 연습을 보고 또 따라해 보시고 선수들이 어떻게 치는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